두 분 뭐 사귀는 사이야? 부부 네. 아니지? 네네. 예, 부부는 아니죠, 그죠? 사귀는 사이? 네. 근데, 갔다 왔어요? 네. 둘 다, 둘다 갔다 왔죠. 그래서 둘이 같이 살 거야? 결혼할 거야? 네, 결혼 생각도 하고 있어요. 생각도 하고 있어? 그래요. 일단은 두 사람 둘다 초혼은 실패야. 초혼은 실패를 해야 되고, 일단은 둘이가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얘기할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궁합 위주로 봐드릴게요. 궁합 위주로. 일단 둘이가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는데, 중요한 건 우리 언니는 너무 앞서가는 사람이고, 우리 오빠는 너무 느긋하신 분이에요. 생각이 너무 많으신 분이고, 너무 즉흥적이신 분이고, 그래서 너무 틀려요. 그래서 이해력이 되게 떨어집니다. 우리 언니는 우리 오빠야만 보면 답답해 뒤지겠고, 우리 오빠는 우리 언니를 보면 감당이 안 돼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너무 앞서갈 때는 쪼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궁합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좋지만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분란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되게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한다기보다 그냥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쟤는 원래 저런 성격이니까. 그 느긋한 내가 그냥 따라가지 뭐. 그냥 무조건 따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 알겠죠? 따라만 가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안할게 아니거든요. 이 여자가 내가 싫다 하더라도 안할 여자가 아니에요. 뭐, 느껴야 무조건 할 거예요.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지가 뒤 빠져봐야지 느끼는 애기 때문에 아 그냥 아닌 거 알면서도 따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많이 져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직성이 원체 강하고요. 톡톡 튀어요. 꺾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꺾으려 그러면은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면 지기 심하게 부딪혀야 돼요. 근데 나는 감정 소비하는 게 굉장히 귀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감정 소비가 차라리 몸으로 움직여서 땀을 흘리는 게 낫지, 이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게 굉장히 더 피곤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부딪혀서 감정 소비하느니, 따라가면서, 안 맞지만 따라가면서 감정 소비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실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언니는 너무 멋대로 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그만큼 따라와주는 만큼 이 사람을 조금 보조를 맞춰주셔야 돼요. 릴렉스 할 때는 릴렉스를 해줘야 된다고. 왜냐면 성질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입딱 닫아버려요. 딱 차단해버려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어쨌든 통화도 안 돼요. 전화를 아무리 해도 언니 성격이 전화 미친 듯이 해도요. 딱 차단해버려요. 그러면 또 언니도 미쳐요. 난 바로 만나서 부딪혀서 풀어야 되는데. 이 사람 숨어버리거든요. 그럼 언니가 또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지노선을 절대로 서로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해가지고. 그렇지는 않는데, 안 보이는 거죠, 아직. 이제 보이더라고요. 네, 뭔가 아직은 안 아, 보죠. 안 되겠다. 초반이라면 초반이잖아요, 두 사람이 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안 1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맞아요. 이 속알머리, 못된 속알머리가 있어요, 우리 오빠야가. 지금은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승질머리가요, 건드려 놨다면 언니도, 언니가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멋대로 하지 마세요. 이해가시죠? 너무 지고 흔들려고 하지 마시라고. 남자로서 조금 올려줄 건 올려주셔야 되고,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 그러니까 서로가 각자가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우리 언니는 이런 예감 직감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리고 의심이 조금 어쩔 수 없이. 많아요. 예전에 과거 때문에. 그죠? 내 과거가, 내전 남편이, 그 나를 기만한 죄. 맞아요. 나를 기만한 죄, 나를 속인 죄. 거기에 대한 나대로 트라우마. 그러면서 그 속였다 해서 내가 금방 끝낸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세월을 견디면서 결국 내가 못 참아서 그만둔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사람이 아닌 사람인 거 알면서도 자꾸 확인하게 되고, 알고 싶어 하고. 맞아요. 때로는 그러면서 내가 내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 맞아요. 거기에서 언니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언니만 힘든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힘들어요. 이 사람이 힘든 것만 아니라 본인이 제일 힘듭니다. 아시겠죠? 네. 나쁜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고 기집지 잘하는 놈이 있으면 기집지 못하는 놈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언니도 끼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맞아요. 나도 흥도 많고 사람들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런 자리도 좋아하고 그렇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자리판 깔아놨다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세월이 요즘 너무 가시 같은 세월이라서 좀 끼가 없어도 할게 될 경우도 생기긴 하지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요. 믿어주세요. 알겠죠? 네. 그럴 놈 같았으면, 네. 그럴 놈 같았으면 벌써 여자가 있어가지고 벌써 재혼을 해도 재혼을 했을 겁니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너무 무던하고 좀 바보 같은 기질이 많아서. 그러니까 조금 그거는 믿으세요, 언니. 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아픔이 많다. 아픔이 많고 전에 있던 사람과 이제 전에 결혼 생활 자체가 기만죄가 너무나도 크고 배신이 너무 커서. 근데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소송이 조금 길었고 이제 이혼한 지는 이제 작년 8월 달에 그렇죠. 이혼이 끝난 이제 완전히 2년이 끝난 게 얼마 안 돼 보이거든요. 우리 언니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침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지침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에 대한 여운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결혼을 한다기보다는 둘이가 같이 아직 살림을 합친다기보다는 연애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같이 살고는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 뭐 둘이는 그렇게 가서 이제 그래서 혼인 신고는 안 그래도 내년에 생각은 하고 있어요. 내후년에 하세요. 내후년이요? 네, 혼인신고는 내후년에 하세요. 내년에 두 사람이 이별수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별수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혜롭게 얼마만큼 잘 넘기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조금 설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내년까지는 또 서로가 이제 뭐냐면 연애의 기운도 느끼고 남녀의 이제 이성적인 애틋함도 느끼면서 그 서류 한 장에 속박되지 마시고 서로가 그냥 우리가 옛날에 뭐 젊었을 때 동거생활하는 것처럼 충분히 즐기시다가 내후년 8월 달이라든지 요때 시기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거기에 또 발목 잡히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뭐 그렇게 헤어집니다는 아니지만 그 혼인신고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더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더 프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 혼인신고로 인해서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더 구속돼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더 안 좋게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내후년 8월달 이후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오빠의 같은 경우 지금 애기 있어요? 네. 예, 애는 뭐 누가 키워? 지금 전처가 키우고 언니는? 저는 이제 어머님이 키우시죠. 어머님 키우시고 신랑은 아예 애를 잘 안 봐요. 키울 사람이 아니고. 일단은 뭐 애들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오빠의 집 애들보다는요. 오빠의 집 애들보다는 전처가 애들은 굉장히 많이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 대신 양육비를 주셔야 되겠죠. 그거는 약속을 지켜주세요. 전처가 믿고 좋고 이걸 떠나서 그건 아이들을 그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니도 터치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요. 이 자식 관계를 들여다보면 두 사람이 살게 된다면 나의 자식, 오빠의 집, 남자 쪽 애들과의 인연보다는 언니 집 애들이 왕래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진짜 자주 봐요. 네. 그래서 남자 쪽 애들 왕래는 그냥 내가 이제 소식만 듣고 그냥 내가 따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한 번씩 보고 한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랑 우리 사는 공간에 들어와서 왕래를 하는 거는 언니 집 쪽 애들이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왕래를 하고 부대끼는 게 많은 겁니다. 그죠? 네, 지금도 그러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인연이 있을 거니까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뭐 내 자식 같을 수는 없지만 전처는 자식에 대해 애착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키울 거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시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받아들여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인연은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산다 해서, 내, 안 산다 해서 내가 내 애들을 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내가 설사 싱글로 혼자 있다 하더라도 내 아이들과의 왕래는 어차피 얕아요. 네. 전처가 그렇게 안 해요. 네. 맞아요. 용납을 안 해요. 또 애들이 아빠를 좋아하는 것도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양육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나중에 크게 되면은 그 깊이에 대해서는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자라는 동안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싱글이라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여자 집 쪽에서는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왕래를 해야 되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걸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애들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아해. 예, 네, 잘 따른 것 같고, 그 보람으로 생각하세요. 그 보람을 생각하시고, 어쩔 수 없이 내 팔자예요. 내 팔자에 남의 새끼를 키우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팔자에 그래요. 근데, 오히려, 내 새끼들한테 내가 효도라고 하면, 뭐, 깊이 있게, 뭐, 진짜 뭐냐, 효자가 나서 효자가 아니라, 깊이 있게 부모의 그런 깊이를 들여다보면 내가 낳은 자식들보다는 내가 키우는 자식들한테 정이 더 또 대우를 받는 거 이게 더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여자 쪽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뭐 직접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생각을 하고 조금 이제 뭔가를 교류를 하고 교감을 하는 거는 내 원래 내 뼈와 살을 빌려서 난 내 새끼들이 아니라 내가 보고 키운 자식들한테 그런 공감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받을 가능성이 많으세요. 아시겠죠? 팔자에 그래요. 그리고 원체 고지식 하세요. 원체 고지식 하시고 그리고 내가 자랄 때 우리 부모를 두고도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솔직히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아버지가 되게 가부장적이세요. 그래서 왜 정스러운 아버지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애착은 있으세요. 하지만 자기만의 노선이 너무 정확하신 분이에요. 자기만의 이 딱 정해져 있는 거기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게 교감이 참 안 됐던 부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두고 이제 조금 원망 아닌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자들은 또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본인도 남자라고 우리 아버지를 또 생각하는 부분 이해하는 부분이 자꾸 생기게 되는 라고는 하는데. 근데 그 고집이 아직까지 우리 아버지는 안 꺾어졌어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고 우리 어머니가 아직까지 그 비유 맞추느라고 고생을 하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본인도 그런 고집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와이프랑 살면서도 뭐 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와이프랑 살면서도 너무 대화가 없었고. 너무 대화가 없었고 공감이 안 됐어요. 그죠? 와이프는 와이프 고집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본인도 본인만의 그게 있었고 그러니까 작은 싸움이 잔잔한 싸움이 자존심 싸움이 굉장히 크게 됐어요. 이 집은 안 그랬어요? 뭐 대화가 거진 작은 일들이요 자꾸 쌓이고 쌓이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싸움이 자꾸 되고 골이 굉장히 깊어졌던 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빌미 삼 그거를 경험 삼으셔서 결혼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속내를 솔직하게라기보다는 이제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깊이 있게 서로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나면서도 무조건 얘기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대화가 없으면요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되고 알아주는 게 없어요. 알아주길 바래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끄집어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바라는 부분은 이랬으면 좋겠다.
못하는 부분, 그렇게 못하는 부분에서 내가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다. 우리 대주님 본인은 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올해 내년까지는 충분히 즐기시고 내후년에 하반기가 돼서 8월 달 이후로 해서 뭐 혼인 신고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요. 또 궁합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합적인 것보다 지금 일적으로 저는 지금 가게를 차렸거든요. 7월 달에. 왜 차렸어 그거를? 에? 뭐 하러 했어? 그냥 지금 기존에 화장품 이제 마트 쪽에 화장품 쪽으로 있었는데 너무 돈벌이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한 거는 지금 차린 거는 연습 삼아 했다가 나중에 좀 주방이나 익숙해지면 나중에 또 좋은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왜 해요? 아 진짜요? 안 힘들어요? 저는 재밌던데요. 재밌어요? 네, 막 현실적인 게 막 보이니까. 자 봐봐요 언니. 뭐 재밌는 거는 언니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 잘 되는 게 아니라고. 큰 돈 생각이 많아진다고. 뭐 경험 삼아 하신다 그러면은 뭐 잘 돼도 못 돼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뭐 내가 경험 삼아라는 의미를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거 경험 삼아가 아니라 내가 생계적인 문제라든지 금전적인 문제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봤을 적에는 아직까지 시작할 운때는 아니고 조금 견뎌야 될 운때거든요. 견뎌내가야 될 운때예요. 견뎌내가야 될 운때이기 때문에 지금 들여다보게 되면 올해 내년 9월달까지는 힘들어요. 변동 변화가 없어요. 싫어도 좋아도 이거를 끌고 갈 수밖에 없어. 뭐 계약기간이 되든 그런 것 때문에 내년 9월달 이후가 되어야지 여기서 내가 뭔가 손을 턴다든지 뭐 내가 변화를 준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무슨 장사지 그게? 지금 포차처럼 하고 있어요. 포차처럼?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긴 되지만 그냥 말 그대로 언니가 경험 삼아라면은 뭐 괜찮지만 뭐 돈을 번다는 의미는 없어요. 화장품보다는 좀 낫다 싶기도 하면서도 그렇죠. 조금 나은 거죠. 그렇죠. 돈을 버는 의미는 없어요. 지금 내년까지는 돈 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 습득하고 노하우 습득하고 뭐 해보는 거지. 돈 번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걸 발판 삼아 나중에 이제 조금 아이디어나 이렇게 보고 안 해봤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연습 삼아 하기에는 딱 적당하지 않나. 너무 처음부터 저렇게 번화가 해서 하면 밀려오는 뭔가가 이렇게 현타가 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연습 삼아 아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거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의미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돈을 쫓아서는 지금 될 운은 아니에요.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언제 좀? 뭐 일단 돈을 버는 시기는 향후 5년 뒤에요. 그 전까지는 돈을 번다기보다는 언니가 경험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변화가 많을 겁니다. 자리도 이동해보고. 그러니까는 돈은 지금 돈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5년 뒤입니다. 5년 뒤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낫게끔 돈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됐습니까? 2년 버텼다가 이제 우리 둘이 그러면 5년 뒤면 그래도 잘 사나요? 뭐 잘 산다는 게 어떤 의미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아요. 지금보다는 낫게 돌아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오빠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이 맞아요. 네, 무조건 직장 생활 하세요. 예, 안 그래도 직장 그냥 2년 계약이니까 네 2년 그래 그거 망해도 내 월급으로 좀 먹고 살아도 그거는 버텨지니까 그래서 해봐라. 경험 삼민이 그렇죠. 처음 하는 거니까 해봐라 그런 시작한 거거든. 그냥 직장 생활 하세요. 뭐 별 그거 없어 변동이 없어. 네. 직장도 나쁜 직장도 아니고. 자 됐죠? 네. 네 그래요.